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철 음식 꼬막장 야물딱지게 만들어 볼게요. 꼬막 1.5kg은 볼에 담고 물의 양은 꼬막이 살짝 잠길 만큼만 채운 후 소량의 물로 서로 마찰이 되도록 돌려주고 벅벅 문지르고 해서 꼬막 껍질에 불순물을 말끔히 씻어줍니다. 이유는 조림장에 꼬막 삶은 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깨끗한 육수를 얻기 위해 아주 깔끔하게 씻어줍니다. 이때 꼬막을 씻은 후 볼에서 물을 버리고 물을 채우고 하여 씻지 않습니다. 체 하나 걸쳐놓고 깔끔하게 씻어준 꼬막을 건져내고 반복해서 씻어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헹궈야 하는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꼬막을 삶아줍니다. 이때 물의 온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꼬막은 팔팔 끓는 물에 넣는 것보다 냄비의 기포가 주르르 타고 올라가는 시점에 넣어 삶는 것이 탱글하고 보들보들한 꼬막으로 순간 익힐 수 있습니다. 꼬막 양의 3분의 1 정도가 입을 벌렸을 때 가스불을 끄고 체에 받쳐 꼬막과 삶은 물을 분리합니다. 분리한 꼬막 삶은 물은 5분간 두어 앙금을 가라앉히고 깨끗한 윗물로 조림장에 사용할 양으로 250ml를 덜어내고 나머지는 꼬막을 까면서 헹궈주는 데 사용합니다. 꼬막을 까줍니다. 입이 벌어진 꼬막은 간단하게 껍질과 분리해서 미리 받아둔 꼬막 삶은 물에 담궈 있을 수 있는 불순물을 살랑살랑 흔들어 씻어줍니다. 믿음직스럽게 입을 굳게 꾹 다물고 있는 꼬막은 수저를 이용해 꼬막의 삐죽한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꼬막 밑둥 홈페인 곳에 수저를 대고 시계 방향으로 살짝 비틀어 껍질을 열어줍니다. 역시 꼬막 삶은 물에 담궈서 헹구어 건져줍니다. 향신 채소를 썰어줍니다. 홍고추 1개, 청양고추 3개는 얇게 쫑쫑 썰은 후 탈탈 털어 고추씨를 어느 정도 제거해주고 통마늘 3알 역시 얇게 편으로 썰어줍니다. 매콤한 향과 알싸함으로 꼬막장의 맛을 올려줍니다. 꼬막 양념 간장물을 끓여줍니다. 미리 받아놓은 꼬막 삶은 물 250ml와 진간장 130ml, 조청이나 물엿 100ml와 밥수저로 한 큰술 더 넣고 썰어놓은 홍고추를 넣어준 후 한번 부르르 끓여주고 가스불을 꺼줍니다. 이어 폐류의 비린맛을 없애주고 간장물에 풍미를 올려줄 생강청 2분의 1 큰술, 생강청이 없으면 생강 갈은 것 커피 수저로 3분의 2 티스푼과 후추를 뿌려 미지근하게 식혀줍니다. 미지근하게 식은 양념 간장물은 맛을 보아 단맛과 짠맛을 기호에 맞게 맞춰도 좋습니다. 이어 취향에 맞게 간장물을 완성했으면 보관할 용기에 간장물을 붓고 탱글탱글한 꼬막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보관성과 알싸함을 줄 편으로 썰어놓은 마늘과 청양고추를 넣어 전체적으로 섞어주면 껍질 까는 수고로움은 있어도 맛으로 보답해주는 꼬막장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